페미니즘이라는 것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페미니즘은 곧 성평등이다. 제가 그날 평생 봐도 못 볼 만한 숫자의 과추를 다 봤다. 여기 아, 많이 놀아봤네. 뭐 여성 루포 자크 이게 아니야. 그냥 논언니야, 논언니. 이제 연습해보자. 제가 자자고 하면 잘 건가? 우리 한번 선 넘어볼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정TV의 저는 정민이요. 오인혜입니다. 네, 윤혜씨. 네. 저 요즘 가을이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제가 가장 많이 그 외로움을 느끼고 마음이 막 몰랑몰랑해지는 계절이 가을이거든요. 저 좀 비켜있으면 안 됩니까? 좀 피하고 싶은데 무서운데. 요즘 그 날씨도 너무 선선하고 특히 가을 밤에 저는 막 90년대 발라드, 사랑 발라드 이런 거 들으면 눈물 나지? 네, 눈물이 납니다. 그래요? 이런 고초를 약간 얘기하고 싶은 언니 같은 분을 모셨습니다. 혹시? 아니, 우리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채널이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다루고자 네. 작가님 한 분을 모셨어요. 네. 근데 이분이 우정TV 아주 초창기 때부터 우리 채널을 사랑해주시고 지켜봐주셨던 분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선욱 작가님입니다. 어서오세요. 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우리 우정TV를 보셨다고 네. 어떻게 알고 보시게 계기가 된 거예요? 매불쇼를 보다가 매불쇼에 뭔가 패밀리 채널들처럼 거기 나온 분들이 다 나오셨잖아요. 알고리즘으로 네. 걸렸군요. 근데 떴는데 제가 처음에 네. 봤더니 김갑수 선생님 네. 이제 초창기에 나오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제 유튜브 채널이 이선옥 TV예요. 네. 너무 정색하고 이름이 있으니까 어디 가서 영상에 댓글을 못 달아요. 아~ 근데 제가 유일하게 우정TV 김갑수 선생님 편에 제가 댓글을 달았어요. 뭐라고 달았어요? 근데 댓글 다 읽으신다고 그때 다 읽어요. 네. 그때 제가 정확한 어딘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우리는 더러움에 대한 옹호가 필요하다. 네. 그 얘기가 제가 늘상 하는 얘기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잘 안 네. 씻으거든요, 감독님. 네. 그래서 그게 좀 인상 깊게 남아서 제가 댓글을 한번 남긴 적이 있었어요. 그렇군요. 너무 영광입니다. 이렇게 아유, 또 찐 지식인 분들이 저희 우정TV를 지켜보신다는 그 책 모임의 어떤 회장님도 우리 채널을 구독 안 하고 몰래 지켜보신다는 소문이 있는데 혹시 구독 안 하셨습니까? 아, 구독하고 있죠. 아. 알림도 다. 아, 그렇습니까? 자, 1년 전에 이선옥TV라는 아이디를 가진 분께서 아이디 더러움에 대한 옹호가 필요하다. 이 숨 막히는 시대에 정말 필요한 이야기 예요라고 이제 댓글을 남겨주셔서 댓글도 너무 고품격이라 우리가 소개를 못했어. 그치, 우리는 진짜 더러운 걸 얘기해야지 댓글로 소개하거든요. 그렇구나. 오늘 반갑네. 그 전에는 막 질문하고 게스트 분들에게 질문과 답하는 형식이었다면 오늘은 뭔가 작가님께서 이야기를 풀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작가님을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 네? 여성 르포 작가로 소개가 되는데 르포? 르포가 뭐예요? 사실 조금 와닿지는 않거든요. 르포 르포 르타주라고 해서 네. 이제 보통 르포라고 하는데 어떤 현장을 가서 네. 이제 취재를 해서 그걸 이제 글로 풀어 쓰는 뭔가 이제 기자와 작가의 약간 중간쯤이라고 할까? 그거를 기사처럼 내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걸 네. 뭐 크게 책 한 권을 쓸 수도 있고 그걸 르포라고 하죠. 르포를 거꾸로 해봐. 그래서 깜짝 놀란 거야. 제 친구 한 명이 저를 늘 너 르포 작가라고 불러요. 아, 깜짝 놀랐어. 이거를 누가 써도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가지고 네. 제가 드립을 못 쳐가지고. 아, 그렇군요. 잘하셨습니다. 네. 네. 난 바로 그건 줄 알고 우리 찐 언니다 이런 느낌 들었거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방송하기 전에 네. 보내주신 글을 좀 찾아봤는데 지금 크게 세 가지가 네네네. 있는데요. 첫 번째 피해의식에 대한 글이 있고. 그거는 잡지에 기고한 글이고. 아, 어떤 네. 잡지에 기고하신 글일까요? 그게 불편부당이라는 무크즈인데요. 네. 올해 2월인가 하여튼 발간이 됐고 거기에 제가 젊은 여성들에게 네. 라는 제목으로 썼던 글의 일부를 네. 보내드렸어요. 이 채널에 이제 네. 피디님한테 제가 어떤 글을 쓰는 사람이라고 제 사이트를 이렇게 소개해드리려고 보니까 네. 거기에 들어가면 좀 다 딱딱한 글들만 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네. 제 이미지가 너무 지식인 이렇게 돼가지고 아, 난 그런 사람이 아닌데 네. 그래서 조금 가장 좀 말랑한 걸로 아, 그렇습니까? 네, 제가 엄선해서 피해의식이라는 글을 읽었는데 뭐 제가 뭐 지식은 없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런 거예요. 이 글을 읽고서 제가 이해한 거는
보통 우리가 뭐 여자로 살면서 여러 가지 뭐 부당한 경험을 할 때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고 그냥 나의 어떤 실수 혹은 그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아니면 내가 뭘 진짜 잘못해서 그런 일들을 겪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늘 여성은 피해자야 이렇게 그런 좀 틀 안에서 살다 보니까 사실 이게 내가 여자여서 받는 부당한 대우가 아닌데도 내 스스로가 뭐야 나 이거 여자라고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나 지금 여자라고 이렇게 차별받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꼬집으신 거죠? 그런 면도 있고 네. 또 여자라서 또 이득을 얻는 부분도 있잖아요. 있죠. 그러니까 인간으로 살다 보면 어떤 면이든 다 양면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한 면만을 강조해서 피의식을 갖다 보면 우선은 그게 왜 나쁘냐면 그 자신이 가장 불행해져요. 내가 피해자라는 네, 사실. 가장 불행해지기 때문에 이런 의식을 빨리 떨쳐버리는 게 내 삶을 불행하지 않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죠. 젊은 여성들에게. 그렇구나. 근데 네. 최근에 젠더 이슈가 진짜 민감하잖아요. 네, 이거는 그렇죠. 뭐 어떤 이야기를 했다가 괜히 잘못하면 이쪽 저쪽에서 다 공격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그렇게 좀 용감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다룰 수 있었는지.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더러움을 옹호하다 보니까 네. 제가 욕을 먹게 됐어요.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 우리가 가장 본능으로 붙어있는 욕구는 성, 뭐 사랑, 연애 이런 거잖아요. 네. 그게 본능이잖아요. 근데 그런 본능을 자꾸 교정을 하려고 들면 삑사리가 나게 돼 있어요. 인간이란 존재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걸 각종 사회화되고 규범을 만들어서 서로가 서로의 내가 추구하는 어떤 본능적인 욕망을 실현은 하되 네. 그것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합의를 본다는 거죠. 네. 그런 게 얘가 이제 포르노를 우리가 뭐 시청할 권리가 있고 그러니까 야동을 볼 권리가 있고 성인이 성인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권리들이 그런 것에 해당되는데 네. 이제 페미니즘이 막 이렇게 흥하면서 네. 그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제어하고 금지하고 특히나 그게 이제 남성을 향해서 네. 그런 금지 목록을 자꾸 만드니까 제가 그거를 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성인이라는 내 정체성이 가장 우선이고 큰데 왜 성인인 내가 성인물을 못 보게 하는 거지? 이런 거죠. 이제 그런 검열이나 규제를 주로 이제 페미니스트들이 하다 보니까 제가 그 말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타깃이 그쪽으로 가게 되면서 이제 말하자면 한남 여신 막 이런 소리를 들은 거예요. 한남 충장에 정영진이 있다면 여자는 여기 맞아요.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네. 한남 충장 뭐 한남 여신 그래서 제가 정영진 씨랑 김영민 TV에서 방송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네. 두 번인가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둘이 나란히 앉게 됐어. 네. 그래서 이제 노트북을 켜놓고 그때 실시간 챗을 네. 보는데 네. 제가 이제 그걸 보고 정영진 씨한테 이걸 보여주고 무슨 얘기를 하니까 댓글에서 뭐라고 하죠? 누나 정영진한테 빠지지 마요.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눈빛 아련하다. 아 정영진 씨한테도 취향이란 게 있습니다. 겸손하게. 그렇군요. 실제로 네. 그러면은 그 작가님이 좋아하시는 남성 스타일은 어떤 분이실까요? 제가 외국쇼를 보는 이유가 네. 거기에 나오는 고정 패널 중에 제가 좋아하는 누구예요? 많아요. 맞춰보자, 맞춰보자. 맞춰보세요. 고정, 명민준? 고정. 아니. 고정 중에서요? 네. 헬마우스는 아니고. 일단 힌트를 좀 주세요. 헬마우스는 아니고. 남자지, 남자. 단신 컷. 단신. 컷. 최우? 컷이라고, 단신은. 아, 단신은 아니라고. 아! 약사님. 정재훈 약사님. 리스트를 한번 좀. 자, 일단 1번 명민준. 네. 2번 명민준. 정재훈. 그리고 변희재. 변희재도 키 184야. 변희재. 네. 그리고 4번. 누가 있지? 아, 엑소. 엑소다. 1번은. 정재훈 약사님. 아, 정재훈 약사님이 어떤 매력? 훈남이잖아. 키가 크고 그 태도에서 나오는 약간의 좀 건들거림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제 하정우 스타일 좋아하는데 네. 얼빠 외길인데 약간 좀 남자 같은 그런 스타일 좋아해요. 근데 연애 이력엔 그런 스타일 한 명도 없어요. 다 이상형을 이상형이니까. 네. 네. 이상형은 이상형일 뿐이. 남은 생에 허락한다면 네. 그런 스타일과 정재훈 약사님이 들으시면 좋아하시겠네. 전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아까 그 더러움에 대한 옹호를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이 더러운 걸 그래도 좀 깨끗하게 신체는 늘 씻어야 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기에 또 최적화된 상품이 바로, 바로 버텍스. 버텍스 넘버원입니다. 이거는 깨끗함에 대한 옹호입니다. 깨끗함에 대한 옹호이면서 고품격 고급화에 완전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네. 특히 청담 SSG 마트에도 지금 팔고 있고 신세계 백화점에도 납품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럼요. 원료 자체가 알러진 프리에 EWG 그린 등급 받았고요. 네. 아이부터 임산부 어른까지 정말 우리 아들이 쓴다는 마음으로 이제 대표님께서 원료 하나하나 아끼지 않고 만들었습니다. 원료 원가가 25%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마진을 좀 줄이더라도 좋은 상품을 많은 분들께 소개해드리고 또 그분들이 계속해서 쓸 수 있게끔 만들겠다 이 철학이 담겨져 있는 제품입니다. 네, 저희 지금 가을이라서 특히 건조할 때거든요. 그 보습에 가장 좋다고 알려진 햄프시드 오일이 듬뿍 담겨져 있는 바디밤 핸드밤으로 여러분 한번 좀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작가님께 핸드밤 선물해 드리도록 손이 또 워낙 고우신데 네. 지금 고맙습니다. 이렇게 핸드밤 하면은 더 곱게 만들 수 있거든요. 버텍스 넘버원 오정TV 보고 구매했다고 남겨주시면 샘플 키트 잔뜩 챙겨드리니까 저는 꼭 구매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세요. 네. 네. 자, 그리고 저희 이제 퀵퀵에서 저희가 이제 불고기도 소개해드렸고 떡볶이도 소개해드렸고 했는데 지금 새로운 신제품이 나왔어요. 여러분들의 밥상을 아주 든든하게 책임질 만한 닭갈비. 맞습니다. 닭봉이라고도 하는 닭 날개살은 네. 닭다리만큼이나 육질이 지방이 적고 육즙이 풍부합니다. 네. 자, 부드럽고 도톰한 닭 안심도 함께 들어가 있다 보니까 뻑뻑하지 않고 아주 부드러우면서 식감도 좋습니다. 네. 뼈 없이 순살로만 되어 있고 또 매콤한 태양초 고추장에 국내산 생양파에 잡내 없이 맛깔나게 버무린 춘천식 닭갈비입니다. 여러분들 7분이면 완성되기 때문에 쟁여놓으셨다가 반찬 없을 때 맞아요. 후딱후딱 꺼내서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정 쇼핑에서 퀵퀵 닭갈비로 함께 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의 건강을 또 책임지는 저희 오정 TV와 함께 계속 꾸준하게 광고하고 있는 제품인데 네. 이거는 저희가 자신 있게 좀 권해드릴 수가 있는 게 일단은 너무 고급지고 드신 분들이 아 먹었을 때랑 안 먹었을 때 차이가 좀 확연하게 난다고 해서 계속해서 재구매하는 재구매율이 가장 높은 제품이거든요. 맞습니다. 산양삼 순백 30병 들어 있고 하루에 한 병씩 이게 하루에 한 병이면 6,000원 정도 내가 투자하는 거니까 네. 6,000원 정도로 한 달에 내 건강을 챙길 수 있다면 커피 한 잔 줄이고 산양산 순백 한 병으로 건강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또 사은품으로 나가는 이 순백 이름만 들어도 딱 느껴지시잖아요. 네. 굉장히 그 고가의 화장품으로 만들어진 이런 제품인데 이 안에 산양산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좋아하실 만한 특히 어머니 시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그런 제품인데 요 순백까지도 저희가 사은품으로 지금 드리는 행사 진행 중이니까 여러분 꼭 한번 이 기회에 구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원 플러스 원 행사 하고 있습니다. 산양삼 순백 모두 유기농 인증 받았으니까 믿고 구매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래서 작가님은 여성 루포 작가로 활동 중이시고 그리고 아까 그 말씀하셨듯이 정영진 씨처럼 좀 남성분들의 지지를 지금 한 몸에 받고 있는데 그 밖에 또 우리가 모르는 작가님에 대한 걸 좀 설명을 해 주신다면 루포를 쓴 지는 좀 오래됐고요. 네. 이제 최근에는 주로 그냥 칼럼 위주로 쓰고 있는데 이선옥.com이라는 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 네. 이선옥TV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제 말씀하셨던 젠더 문제라고 하는 최근에는 젠더라기보다는 네. 그냥 성별 이 갈등 문제에 대해서 좀 견해를 주로 자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용민TV에 좀 고정으로 나갔었던 것 때문에 네. 좀 시청자분들이 조금 아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가장 최근에 있었던 태프닝 같은 건데 네. 저를 최근에 소개할 때 네. 혹시 알 수도 있는 어떤 포인트는 EL 저격한 적 없잖아요. 아, 최근에 배우 EL 씨 네, 관련해서 그렇게 기사가 네. 막 나가지고 거기에도 맞아요. EL 저격한 이선옥 작가 있는데 자 EL 씨한테 좀 되게 죄송했어요. 네, 말하자면 그 글이 제가 그냥 제 SNS에 가볍게 썼던 글이 그린데. 그렇게 파장이 될 줄 몰랐어요. 어. 그래서 말하자면 메타 비평을 한 건데 네. 그러니까 뭐 연예 매체에서 받을 때는 메타 비평이라는 자체가 안 먹히니까 그냥 누구 저격 이렇게만 그 도드라지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제가 피해를 좀 드린 것 같아서 너무 네. 죄송한데 말할 기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해 쉽게 사과드립니다. 그럼 이런 일이 한번 있고 나면 네. 글을 쓰는데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지거나 네, 생각이 연예인 이름은 안 적어야 되겠다. 제목에 저격으로 이득을 얻고자 하는 관종으로 보이지 말자라는 교훈을 얻었죠. 그렇군요. 저는
저는 제 네. 아주 친한 지인이 페미니즘 에 대해서 되게 깊은 혼자 고찰을 한다고 해야 되나 오. 막 그런 친구가 있어요. 진짜 언니 친구 중에? 네. 근데 저는 이제 살아온 환경이 네. 저희 아빠가 저를 아들처럼 키웠기 때문에 여자이기 때문에 뭐 조심할 것, 좋았던 것 뭐 이런 게 사실 거의 없이 자라다 보니까 이런 젠더 이슈가 나왔을 때 사실 좀 둔감한 편이에요. 왜 그럴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막 실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타나고 네. 그래서 그냥 제가 느꼈을 때 정말 짧은 지식으로 페미니즘은 남성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다. 남성과 여성이 누구도 역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치. 그냥 그 정도까지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깊이 들어가게 되면 남성 안에서도 남성을 차별하는 어떤 그런 젠더 이슈가 있고 여성 안에서도 막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오늘 이선옥 작가님께 이 페미니즘 그리고 여성 문제에 대해서 조금 깊이를 알고 싶다 이런 니즈가 있거든요. 실수하지 않으려면. 저 과추 얘기하러 나왔는데 아 과추 얘기도 같이 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좀 쉽게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이나 가치관이 잘못돼 있거나 아니면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무의 상태니까 뭐 새롭게 뭐 흡수하는 거고. 그러니까 페미니즘이라는 것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페미니즘은 곧 성평등이다라는 그 공식이에요. 네. 페미니즘은 성평등을 추구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페미니즘이라는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성평등을 추구하는 한 가지 방식으로 택한 이념이고요. 성평등이라는 것은 어떤 가치고 페미니즘이라는 것은 이념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시즘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마오이즘 같은 게 있어요. 이념이. 근데 이 둘 다 뭐 노동자의 해방이나 인간 해방을 추구해요. 그런데 인간 해방을 추구하는 길에 여러 가지 이념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그렇죠. 바로 페미니즘이다. 그러니까 페미니즘이 저는 그냥 제자리를 찾아줘야 된다. 네. 그냥 많은 이념 중에 하나. 그런데 페미니즘을 추구하지 않으면 너는 성평등에 반대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논리를 가져간다는 거죠. 난 페미니즘을 지지하지 않아. 동의하지 않아. 이럴 수 있는 문제를 어떻게 페미니즘을 반대해? 너 성차별주의자야? 그렇네. 이렇게 간다는 약간 거죠. 약간 흑백 논리로 그렇죠. 단순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념이나 가치를 분리해야 된다. 그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죠. 그렇다면은 작가님 네. 정확한 또 페미니즘의 이념이 뭔지도 사실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아까 그 가치, 성평등 가치로서 페미니즘을 소비하는 것처럼 그냥 남녀가 평등한 게 페미니즘 아니야 라고 생각하거든요. 정확한 페미니즘이란 그러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어요? 페미니즘은 이제 여성주의 이론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문자 그대로도 보면 평등이 아니거든요. 평등이라는 이즘은 따로 있어요. 이갈리타리안이즘이라고 있어요. 평등주의는. 네. 그러니까 페미니즘은 페미니잖아요. 네, 여성. 네. 여성주의고 여성의 이익과 권리를 위한 모든 것을 저는 이제 페미니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페미니즘의 문제 중에 하나가 N계의 페미니즘이라고 해서 페미니즘은 각각의 만약에 1,000명의 페미니스트가 있으면 1,000개의 페미니즘이 있다. 다르다는 거구나.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 이즘이란 게 그 이념이 굉장히 모순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남성들과도 많이 불화하는 건데 네. 예를 한 가지 들어보면 레이싱 걸들을 페미니스트들이 반대해요. 그래서 왜? 그 직업을 없애려고 왜요? 해요. 왜요? 여성에 대한 성상품하다 이거죠. 왜 차를 파는데 헐벗은 여성이 서 있어야 되는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렇게 반대해요. 그런데 그 여성 자신들은 그 직업을 자기는 뭐 생계 수단으로 가지고도 있고 선택한 거죠. 어떤 여성들은 자부심도 가지고 있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여성들은 그 직업 영역에서 또 곤란한 일을 겪기도 하죠. 그런데 페미니스트들이 이걸 반대하는데 그 여성들이 내가 선택한 건데 왜 나의 일자리를 없애느냐라고 하면 페미니스트들은 너의 선택이 정말로 너의 자의에 의한 선택인지 아니면 가부장제 사회에서 너도 모르게 그 남성 가부장제 사회 속에서 주입된 의식에 의한 선택인지를 너는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난 그 생각은 맞는 것 같은데 어떤 거? 남성 가부장적인? 지금, 그러니까 왜냐면 저도 이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 제가 뭐 페미니스트도 아니고 그렇지만 저도 이제 제가 선택했던 직업이 뭐
그 배우가 되고 싶기도 했었고 그리고 방송국 생활 기상캐스터 뭐 여러 가지 아나운서 활동을 하면서 늘 나를 선택해주는 사람이 남자. 국장이나 그 위에 상위가 다 남성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남성의 시각에서 나를 좀 더 이제 내가 잘 보여야 되고 매력적으로 보여야 되고 늘 그런 거를 생각했던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게 내가 그렇다고 사회가 나에게 그걸 요구하지 않았는데 내 스스로가 그렇게 간 건 아닐 거란 말이지. 그래서 늘 그런 생각을 저는 하긴 하거든요. 근데 네, 그게 잘못됐 거예요? 아니,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요. 강제된 동의라는 개념이 있어요. 네. 페미니스트들이 얘기하는 게 너가 동의라고 하지만 이건 사실상 강제된 동의다라고 해요. 그러면 강제되지 않은 동의와 강제된 동의의 개념이 뭐냐는 거예요. 네. 그 경계가 뭐고 정의가 뭐냐는 네. 거예요. 제가 페미니즘의 모습을 얘기하자면 레이싱걸들이 페미니즘이 그동안 주장했던 건 여성의 주체적인 삶이었어요. 네. 여성 자신이 선택하고 자기 삶을 당당히 꾸려나가는 걸 권장했죠. 네. 레이싱걸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그 직업에서 자부심을 느끼고 살고 있어. 네. 이건 페미니즘에 걸맞는 태도예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들에게 그 직업을 빼앗으면서 너는 이거는 페미니즘의 논리에 따라서 여성을 성상품화하는 거기 때문에 그 직업은 없어져야 돼 라고 얘기하면서 똑같이 페미니즘 논리로 상반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순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선택권을 오히려 뺏어버리는 거구나. 강제하고. 그러니까 여성이 가진 직업을 뺏고 그 여성의 자부심을 빼앗는 것이 페미니즘의 이론으로 통용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좀 불편한 게 그렇다면 자동차 앞에 레이싱 여성이 서 있는 거 그러면 결국 그 선택을 받는 건 남자 때문에 그렇게 서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 구매자가 여성일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페미니즘 자체는 구매력 있는 자본가는 다 남성일 거라는 단정하에 이걸 또 판단해버리는 그렇죠. 거니까 이것도 좀 불편한 시각이거든요. 그렇죠. 아니, 요즘에는 구매도 여성들이 할 뿐 아니라 그 모델도 이제 그래서 남성이 서 있기도 하고 아예 모델을 없애는 쪽으로 네. 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영역에서 여성들이 이제 어떤 미적 강자인 여성들 외모에 재능이 미적 있는 강자 이거 유식한 말이다 이런 거 야 이런 거 적어놔 미적 강자가 뭐 대부적이 있어야 말이지 무슨 말씀이세요 두 분은 미적 강자예요 아니 이렇게 아, 예쁜 여자 보면. 우리는 쭉쭉빵빵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작가님은 미적 강자 우리 앞으로 미적 강자로 표현하자 있어 보이네 진짜 장난 아니에요 역시 다르다 네. 여러분은 미적 강자에 해당되죠 아, 아닙니다 어쨌든 아니, 그런 겸손은 네. 떠시면 안 돼요 아, 근데 진짜 말대로 이걸로 인해서 이득을 본 적도 많거든요. 좋겠다. 미녀야. 역시. 똑똑한 머리를 타고난 거는 재능이에요. 그렇죠. 빼어난 미모를 가지고 태어난 것도 재능이에요. 페미니즘 논리 중에 제가 동의할 수 없는 거 하나가 미에 대한 개념 자체를 왜곡시켜버리는 거예요. 아름다움이란 건 없다. 누구나 각자가 다 자기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전 동의하지 않아요 아름다움이라는 기준이 없다면 미학이라는 학문은 왜 생기며 아름다움이라는 용어 자체가 있을 수가 없죠 네. 고대적부터 클레오파트라가 왜 지금까지 남아서 우리에게 회자가 됩니까 네. 양귀비는 그쵸. 그런 것들이 아름다움이라는 건 분명히 있어 그리고 인간은 본능적으로 아름다운 걸 좋아해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맞아요. 그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걸 강제로 주입해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본능의 영역이에요. 아기들을 보세요. 그죠. 아기들 보고 우리가 예쁜 아기 보면 어머 너무 예쁘다 하잖아요. 네네. 안 예쁜 얘기가 있어 그럼 아 귀엽네 이러잖아요. 네, 엄마 닮았네. 정말 그것도 아니야 그럼 아 아기네 이러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처럼 그리고 그 어린 아이들도 네. 어린이집 보내면 예쁜 선생님 좋아해요. 맞아. 아시죠. 네. 그렇다고 그러니까 분명히 선호되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런 개념을 왜곡하고 그것이 다 없고 너 각자 다 너에게 아름다움이 있어라고 그런 어떤 헛된 위로를 할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미적 강자에게 부여되는 어떤 베네핏이 있어요. 이득이 있어. 네. 그렇지만 미적 약자들이 살면서 받지 않아도 될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이 강자들이 그 타고난 재능으로 인해서 얻는 이득을 우리가 제어하고 규제해서 이것을 이들에게 이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네. 그걸 이제 말하는 사람이 잘 없으니까 그 페미니스트들이 딱 예쁜 여성 자기 몸에 자신 있어서 뭐 인플루언서들이 올리면 거기 가서 댓글 테러를 하고 아, 그래요? 막 그래서 인스타 계정이 막
폭파가 되고 이런 일들을 막 벌이는 거예요. 여자가 여자한테 막 계속 네. 악플 달고 네. 그게 이제 그 잘못된 이념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혼자 생각하는 것까지는 어떻게 막을 수 없는데 그거를 타인에게 강요하는 건 참 그렇죠. 폭력인데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뭐 이거를 남녀 문제에 빗대서 이야기를 하자면 결국은 그렇게 급진적으로 어떤 삐뚤어진 페미니즘을 발현하는 자들이 남성을 오히려 역으로 피해자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런 게 가장 좀 네.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남성들 중에 이런 페미니즘과 좀 뭐랄까 맞설려면 정말 또라이거나 정말 마초이거나 이런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식자연하는 사람들은 두려워서 말을 하지 못해요. 네. 왜냐하면 여성은 약자라는 인식이 아주 고정되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스스로 정의롭거나 멋있고자 하는 남성들이 가진 어떤 태도는 약자랑 어떻게 싸워? 우리 집에서 내가 제일 강자인데. 그거잖아. 그러니까 감오장. 남자들한테 찌질하게 왜 그 여자들이랑 싸우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젊은 남성들은 여자 남자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그치.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성평등한 의식이 있기 때문에 네. 페미니즘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자체가 차별적인 이념이다. 네. 그거를 이해하는 어른이 정말 없는 거예요. 의사의 지식인 중에 특히 있어도 말을 못 꺼내는 거지. 왜냐면 너무 공격의 대상이 돼버리니까 이게 남성 여성 뭐 이렇게 자꾸 가르지 말고 그냥 한 인간으로서 우리가 모두가 평등해야 된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거 용감하게 좀 반기를 들었던 우리 한남 총장 네. 정영진 씨가 네. 그것 때문에 싱글벙글 쇼를 짜리고 이런 네. 피해를 겪잖아요. 그래서 네. 더 잘 됐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 진짜 잘 돼서 너무 네, 좋더라고요. 3프로 TV 대박 났잖아요. 그러니까, 워낙도 클라스로 가셨더라고요. 네. 그러면 우리 네. 이선욱 작가님의 본격적인 꽈추 얘기를 듣고 싶은데 네. 이분이 우먼아이죠. 직구하다가 네.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무슨 일입니까? 아, 제가 한 가지 일이 있어서 한 4년 전쯤인데 네. 제가 지금 세관이 리얼돌 반입을 계속 네. 막고 있어서 통관을 네. 못하고 있거든요. 리얼돌도 주문해놨습니까? 저는 이제 남자 리얼돌을 하려면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아직 돈도 없고 좀 더 벌어서 네. 좀 사양이 좋은 게 나오면 한번 네. 저랑 같이 공동 구매하실래요? 우리 공부도 괜찮죠? 그런데 한 3-4년 전쯤 된 것 같은데요. 제 미국에 사는 제 친구가 네. 제 생일 선물로 오 역시 아메리카 스타일 보내준 거예요. 네. 보내줬는데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왜 안 오지? 그래서 이제 보냈으니까 통관하는 그 뭐 번호. 세관 번호 같은 거 주잖아요. 네. 그래서 문의를 했더니 얘가 풍속을 저해하는 물건이라고 세관에서 걸린 거예요. 풍속을 저해? 우머나이저가요? 그때는 우머나이저가 아니었고 우머나이저는 그 뒷 얘기인데 네. 이때는 이 친구가 자기 위로 그거를 단계별로 마스터하면서 저한테 아 너는 초보니까 내가 써본 것 중에 1단계는 넘어선 2단계를 보내주겠다. 네. 그래서 이거 이제 양 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네. 내가 써보니 이게 재질과 뭐 기능과 이게 가장 좋더라. 그래서 너한테 지금 맞는 형이다 하고 보내줬어요. 그게 한 200몇 불이었어. 그러니까 한 30만 원 정도. 네, 비쌌죠. 그래서 이제 고맙다고 이제나 저제나 하는데 안 오는 거야. 얘가 통관을 알아보니 그런 이유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친구가 실제로 통관의 그 담당자한테 전화도 했어요. 미국에서. 네. 네. 그래서 얘가 뭐라고 했냐면 의료용이다 이거. 그 의료 맞거든요. 맞아. 친구가 장애가 있다. 그래. 막혀 있다 지금 뚫어줘야 한다. 장애가 있다 이 친구가. 그래서 네. 내 친구 그 이게 의료용이니까 네. 의료용 기구니까 좀 허락해 달라 네. 이렇게 한 거예요. 네. 사정을 했는데 네. 결국은 안 됐어요. 그래서 내가 너네한테 반품하려면 돈을 네가 얼마를 내면 반품을 받든가 아니면 여기서 폐기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폐기를 한 거예요. 반품하려 그걸 또 십몇만 원을 내야 되는 거야. 어머, 너무 냉혹하다. 너무 분했죠. 그래서 네. 내가 이게 어떻게 도대체 해요? 이게 나라냐 네. 하면서 그때 네. 이게 무슨 풍속을 저해하는가 도대체 너무 이해가 안 돼서 그때 네. 제가 이제 글을 제 네. 개인 블로그에 썼었죠. 네. 그래서 이제 막 위로를 받고 그랬는데 네. 분하잖아. 그래서 네. 그 친구가 이제 이대로 넘어갈 순 없다 해서 똑같은 물건을 네. 다시 사서 저희가 홍콩에서 만났습니다. 아, 그래서 홍콩에서 건네받으셨어요? 예. 그거 막 우머나이저 받아 홍콩까지 왔습니다. 아니, 우머나이저 아직 들어가진 않았어요. 이건 다른 기구고. 네. 그 뒤에 그래서 네. 제가 그 뒤에 다시 미국을 갔어요. 네. 그래서 둘이 이제 섹스 뮤지엄을 갔어요. 네. 홍콩에서 그 물건은 받았어. 네. 받아 지금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오버나이저는 그다음에 미국에 가서 섹스뮤지엄을 가서 샀어요. 네. 거기 이제 그 양인 언니한테 막 설명을 열심히 듣고 네. 막 손바닥에도 막 해보고 이제 골라서 사가지고 네. 들어왔죠. 네. 들어와가지고 개봉을 했는데 개봉 전에 제가 그 이용 후기를 많이 봤잖아요. 네. 난리가 난 거야. 너무 좋대요. 신세계를 만난다. 남자 친구가 필요 없다. 내가 이걸 만나고 남친을 안 본다. 등등 너무 기대가 컸는데. 아 근데 아닌 거야. 너무 아닌 거야. 그래서 그래요? 내가 이용 방법을 모르나? 네. 뭐 이제 친구한테 그 얘기했더니 친구가 그 수많은 댓글 중에 네. 저 같은 말을 하는 댓글을 찾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누가 달아준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써봐라 이렇게 달아준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보내줬길래 방법을 했어. 네.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내가 다른 친구한테 그 네. 이용한 친구한테 물어봤어. 그랬더니 자기도 그랬대. 남자친구가 선물을 해줬는데 네. 자기하고는 영 안 맞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할 수 없다. 너 그거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자기는 중고에 팔았대. 아. 근데 저도 이제 산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네. 그래도 몇 번은 쓰셨을 거 아니에요. 사는데 그래서 그게 있잖아요. 하나 더 리필용이 있잖아요. 그 앞에 그 꼭지가 네. 이렇게 앞에 하는 네. 그래서 이거를 쓴 거는 혹시 몰라서 이건 이제 알코올로 아니 소독을 했어. 네. 그러니까 이건 쓴 거니까 제가 표시를 해놓고 버리려면 버리고 쓰려면 내가 소독은 했다. 네. 하나는 이제 안 썼으니까 그대로 있으니까 다시 그대로 넣어서 네. 제가 이제 그 중국 카페에 올렸죠. 네. 근데 그 중국 카페에 올린다고 하니까 네. 친구가 야 사용감 있음 이렇게 해서 남자들 쓰는 카페에 올려라. 오히려 좋아. 사용감 있음 이렇게 해서 올려라. 그래 그러면 40만원 받을 수 있어. 오히려 풀미를 붙여. 풀미. 그러면서 왜 소독을 했냐며. 그렇구나. 그렇게 팔렸습니까? 바로 나가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중고에 팔고 네. 그냥 우머나이저에 대한 그 많은 후기에 대해서 제가 네. 이것은 여전히 미지의 영역입니다. 그 작가님은 오를 느끼십니까? 느끼죠. 당연히. 근데 확실히 느껴요. 기계를 통해서는 느낄 수가 없고 느껴요. 네. 사람을 통해서만. 네. 그러면 이게 내가 뭐 정확하게 아는지 모르겠지만 넌 전문가잖아. 나는 보통 우머나이저도 애용을 하고 네 알아요. 네. 전 국민이 아시지 않나요? 전민기도 애용을 하거든요. 애용하고 싶지만 잘 애용은 안 되는 네.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 그 클리토리스 오르가즘은 이제 우머나이저를 통해서 좀 대체할 수 있는데 사실 질 오르가즘을 느끼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우머나이저로는 만족이 안 되거든요. 너무 안쪽에 있어서 그런가?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정말 그 안에 남성의 성기가 들어와야지만 여기서 이제 수축과 이완이 반복되면서 느끼는 오르가즘이기 네, 때문에 맞아요. 그걸 또 선호하시는 분들은 굳이 내가 우머나이저를 쓰면서 클리토리스 오르가즘을 느껴야 할까? 뭐 여기에 조금 이제 실망을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안에다 삽입하는 형식도 있지만 있잖아. 아무래도 사람의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진짜 저는 그게 고유제라고 하는데 네. 고유제? 네. 저는 유식한 말 고유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어떤 것도 쓰면서 만족을 해본 적이 없어요. 허위광고네요. 허위광고. 그러니까 이게 제 문제일 수도 있는데 네. 뭔가 저한테는 고유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체제일 뿐이지. 네. 남자친구 빨리 만드셔야겠네요. 이게 여성의 욕구 불만이 굉장히 무서운 거잖아요. 네. 저는 그렇지는 않고요. 아 그래요? 네, 잘 해소하고 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이선홍 작가님을 또 만족시키려면은 어쨌든 그 남성의 어떤 파워 그리고 유지력 이런 것들이 다 지속돼야 되잖아요. 네. 맨파워에는 우리 맨피던스 110만 한 게 없습니다. 우머나이저 저리 가라야 얘는. 맞습니다. 이게 정말 남성의 기를 확실하게 살려주는 식품이 들어가 있어요. 오자, 복분자, 구기자, 사상자, 오미자, 토사자가 들어가 있는데 네. 원래 오자는 임금님들이 챙겨 드시던 원료라고 합니다. 사실 뭐 오미자, 구기자, 복분자 이런 거 많이 들어봤단 말이에요. 토사자는 조금 못 들어봤는데 이건 뭐예요? 토사자는? 허리를 다친 토끼가 먹고 나왔다고 해서 토사자입니다. 아, 토끼가 허리를 다쳤어? 이게 천연 비아그라 하면 생각나는 원료이기도 합니다. 아, 토사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오자를 환으로 만들었어요. 부형제 없이 100% 네. 오자환으로 만든 게 맨피던스 110입니다. 해썹 인증 받았고 네. 그리고 개별 포장되어 있어서 굉장히 위생적이고 또 3mm 작은 환으로 되어 있어요. 먹기 좋아요. 먹는 김으로도 굉장히 편합니다. 아 예전같이 못하네. 앞자리가 사로 바뀌는 순간 느끼죠? 우리 소변 볼 때 남자분들 아침에. 그럴 때 오자환 맨피더스 110으로 여러분들 네. 하루에 한 포씩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작가님 또 싱글이시니까 네. 그
파트너를 위해서 저희가 아, 주신다고요? 드리고 싶은데. 파트너를 왜 새로 드려요? 아, 싶은데. 싶은데 파트너 생기시면 이거 한 통 가져가셔가지고 네. 아 고맙습니다. 너무 웃기겠다. 이거 먹고 시작해. 이거 먹으면 장난 아니래. 몸던김이 좋아. 이거 그러니까 남성만 먹는 거예요? 네네. 여성은 먹으면 안 되고. 네. 아.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댓글창 링크로 가셔서 구매해 주시길 바라고 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맨피던스 110으로 치시면 또 나오기도 합니다. 네. 그럼 작가님을 위한 또 선물도 저희가 준비를 해 드릴 수 오늘 뭐지? 여성 갱년기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네. 혹은 내가 아직 갱년기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갱년기 겪으면서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다 좀 미리미리 준비하고 싶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맞춤으로 준비된 제품입니다. 바로 월영단인데요. 월영단은 체질 개선과 건강을 위해서 만든 여성 전용 맞춤 건강환입니다. 네. 이게 향과 맛이 꾸며내지 않은 정말 최고의 재료만을 엄선했거든요. 40여 가지가 넘는 한약재를 꽉꽉 잡았습니다. 그래서 6.5g 보통 이제 3-4g 정도의 환인데 이건 아주 거의 두 배야. 아끼지 않고 재료를 넣어가지고 6.5g 아주 통통한 건강환으로 되어 있고 네. 아침 저녁으로 몸이 많이 힘드신 분들은 2알 또는 아 난 좀 예방하고 싶어 조금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하나씩 챙겨 드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의 그냥 건강 상태에 따라서 챙겨 드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한 3g 정도 하는 환과 다르게 이렇게 조금 6.5g 네, 큰 환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네이버에 월령단 치시면은 만나보실 수 있는 금액보다 저희가 댓글 링크 남겨놨는데 거기로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저렴하게. 10만 원 이상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월령단 저희가 남긴 댓글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저희 오정TV 통해서 연락했다 하시면은 더욱더 친절한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 꼭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월영단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머나이저에 대한 에피소드를 저희가 좀 들어봤고 네. 최근에 또 뭐 네덜란드에 있는 남녀온탕을 가보셨다면서요? 아, 최근은 아니고요. 이제 코로나 이전 얘기인데 네. 제가 유럽 여행을 갔었어요. 친구랑 포함해서 여자 셋이 갔는데 네. 이제 네덜란드를 갔는데 네. 거기 이제 현지에 친구가 한 명 있어서 우리를 가이드를 해줬어요. 네. 근데 그 친구는 남자인데 그 이제 남자친구가 여기에 오면 내가 꼭 데려가고 싶은 데가 있다 그러면서 남녀 혼탕인 엄청 거대한 사우나가 있다는 거예요. 한국의 찜질방 같은. 아, 혼탕이면 혼탕? 네, 네. 그래서 저는 바로 가자 네. 그랬는데 저랑 같이 간 나머지 두 명이 유교걸들인 거예요. 아, 너무 부끄러워. 어떻게 남녀가 같이 혼탕을 해. 다 운동권 유교걸들인 거예요. 완전 네이키드로 들어가는 겁니까? 네, 그래서 밑에도 안 가리고요? 아니, 목욕탕에 누가 옷을 입고 가. 그래서 나는 신세계다. 어서 가세, 어서 가세 그랬는데 이 둘이 이제 안 간다고 막 버티니까 네. 이 저는 이제 워낙 찐방을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남자 친구가 설득을 하다가 한 명은 완전 안 간다고 그러고 한 명은 약간 그러면 이 남자나 이 친구는 안 들어가는 조건으로 이제 우리 둘만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는 자기도 누가 한국에서 친구가 와야 한번 가는 건데 자기도 너무 가고 싶은데 차로 한 30분을 가야 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안 된다고 해서 내가 몰래 들어오라고. 그래서 갔죠. 네. 설득을 해서.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2시간 후에 데리러 온다 그러고 네. 이제 그 친구는 아쉬워하면서 집에 돌아갔어. 둘이 들어갔죠. 근데 이 친구가 이런 거예요. 설득을 할 때 걱정하지 마라. 부끄러울 것 같아도 들어가서 5분만 지나면 아무것도 안 부끄럽고 그냥 너무 자연스럽다. 이렇게 설득을 해서 네. 간 거예요. 네. 근데 딱 들어가니까 5분이 뭐야. 10초 만에 아무렇지도 않아. 왜냐하면 탈의실부터 그냥 다 벗은 채로 서로 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녀가요? 나 남녀죠. 당연히 탈의실도. 성인들이니까. 당연히 탈의실 그냥 구분이 없어요. 그럼 그냥.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그 남성분들의 그 상태는 네. 저기 세워져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세워져 있는 거는 제가 못 봤어요. 제가 그날 그래서 네. 이제 친구는 저한테 시선 아래로 내리지 말라고 이제 엄청 옆에서 계속 네. 막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냅둬라 왜 그러냐 누가 우리를 본다고 그러면서 저는 들어갈 때부터 목표가 네. 오늘 다 보고 가리라 다 보고 라고 해서 네. 게르만이잖아요. 네. 네덜란드가 네. 게르만족이니까 얼마나 네. 피지컬이 훌륭한 것 같은데, 훌륭한 나라입니까. 네. 일단 그냥 길에서 봐도 키들이 일단 다 크고 네. 이러니까 저는 들어가면서 다 스캔을 했죠. 근데 서 있는 건 없었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날 평생 봐도 못 볼 만한 숫자의 과추를 다 봤다. 게르만족. 게르만족 가끔 이제 동양인도 있고 네. 그런데 남다릅니까?
큰 건 크고요. 긴 건 길고 막 노포도 있고 그래서 포경 안 하나. 그러니까 제가 노포는 그 영상물 말고는 실제로 본 건 처음이었어요. 근데 안 예쁘더라고. 아, 그래요? 예, 저 안 예쁘더라고. 그냥 그 고정관념인지 모르겠는데. 익숙하니까 우리. 예, 그런데 우리 그 사우나 시설이 얼마나 훌륭하냐면 네. 한국에서 가장 큰 어떤 찜질방보다 훨씬 커요. 일단 정말 개활지에 큰 탕이 있고 거기에 네. 수영장도 있고 그다음에 밖으로 나가면 네. 노천탕이 있어요. 다 깨먹고 다니는 거죠? 지금 네, 모든 다 먹고 다니는 거예요. 노천탕이 여러 개가 있어서 네. 게이로 보이는 어떤 커플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아. 그럼 이제 작은 노천탕에 우리 둘이 들어가 있으면 네. 이렇게 내려오는 계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탕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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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거기에 저는 아래 탕에 앉아있고 계단이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에만 있으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제 눈높이에서 계속 계단을 오르내리는 수많은 계속 과추가 공급되는 거예요. 내 눈높이에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일부러 안 나오신 거 안 아니에요? 안 나갔죠. 제일 좋은 자리네. 유교걸도 이제 적응을 하고 난 다음엔 아, 2시간 너무 짧다. 아 그게 이용시간 제한이 있어요? 아니 친구가 데리러 오기로 했으니까. 아 너무 짧다. 아쉬워하면서 이제 네. 거의 수영도 하고 그다음에 1시간에 한 번씩 이벤트를 하는데 이벤트를 해? 네, 소금 사우나 같은 데서 큰 이제 가마 같은 데 사람들이 이렇게 오케스트라처럼 여신 같은 분이 한 분 있고 이렇게 쭉 둘러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다 깨벗고 아 여기가 에덴이구나 이렇게 앉아서 그러니까 아로마 같은 어떤 춤을 추면서 그 향을 막 뿌려줘요. 수증기와 함께 그러면 세례를 받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네덜란드 우리가 꼭 가야 되는 그래서 나라네. 제가 거길 갔다 온 다음에 그 제 친구한테 네. 제 친구가 어땠냐고 이제 나오니까 물어보는 거였어요. 내가 국내 도입이 시급하다. 아, 진짜. 우리가 하나 차릴래? 그래? 일단 저는 아이들이 없는 게 너무 좋았어요. 아~ 국내에서 그런 목욕탕이나 찜방을 가면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는 그냥 어른들만 딱 있으니까 아니 성인들끼리 사실 벗은 몸 다 알잖아요. 누가 그쵸? 어디에 뭐 달린다 네. 알고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네. 우리가 왜 이렇게 이걸 금기하는가. 그러니까 더 어두운 곳으로 그렇죠. 자꾸 막 스며들게 그러니까 되고 깨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어떤 커플은 네. 부부로 보이는 이제 두 쌍이 네. 서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깨벗고? 깨벗고 네. 그냥 탈의실에서 서가지고 뭐 이게 영어로 할 때 들으니까 뭐 그래 뭐 저녁에 어디 가자 뭐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나라지. 너무 신기해. 정민이는 절대 못 가. 왜 못 가? 다른 남자가 정민이 몸 스캔하고 있다. 아무리 저녁 얘기해도 안 해요. 진짜 아무도 스캔 안 해요. 그러면 그런 건 신기하네. 없어요? 그 자리에서 네. 이제 만약에 즉석 만남처럼 우리 이렇게 사우나 하고 나가서 뭐 데이트 좀 할까 막 이런 경우 탕이라 컨팅 없나? 네, 탕이라 없었고 제가 제가 독일에 예전에 갔을 때 네. 나이트 클럽에 갔는데 거기 이제 라이브 쇼를 하는데 네. 벗고 실제로 라이브 섹스를 하는 남녀 무의가 실제 내 눈 앞에서요? 무대에서 하고 거기서는 이제 즉석에서 그 객석에 그 여성이 시켜주고? 여성이 그러니까 그 무의가 네. 공연을 하시는 분이 네. 의향 있냐고 이렇게 청해요 다니면서 너 올라가. 아니 저요. 아니 작가님은 이걸 이런 걸 되게 좋아하시나 봐. 이런 그러니까 우리 걸 봤지 초반부터. 아니 이거를 싫어할 이유가 뭐가 있나요? 전 세계적으로 다 직접 가보고 그래서 체험을 해보셨고 국내 도입이 시급하다 이것도. 근데 거기는 문화가 이제 다른 게 들어가기 전에 네. 저희가 이제 한 6-7명이 같이 갔는데 우리한테 잠깐 기다리라고 하더니 네. 거기 이렇게 똑똑 두드려서 나이트를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지배인이 나와서 기다려라 네. 그러더니 그 공연수들한테 네. 물어봐야 된다고. 되는지 안 되는지 들어와도 되겠는지 안 되는지 네. 그 사람들 컨디션에 따라서 또 오늘은 더 이상 받기 싫다 이렇게 하면 우리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해를 해줘가지고 우리 들어간 거예요. 네. 그 행위를 나누는 게 공연이군요. 네, 그게 공연이에요. 그러면은 이용 요금은 어떻게 돼요? 요금은 지금 정확한 네. 요금은 기억이 안 나는데 몇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 돈으로. 엄청 큰 돈은 아니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네. 독일 어디라? 많이 놀아봤네. 뭐 여성 르포자크 이게 아니야. 그냥 논언니야, 논언니.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하네. 저는 이제 여성으로서 이선옥 작가님도 궁금한데 네. 사실 이선옥 작가님을 직접 뵈기 전에 화면으로만 봤을 네, 때는 네. 저도 솔직히 너무 센 언니. 그리고 좀 뭐라 해야 될까 좀 뾰족뾰족하고 앞뒤로 약간 본인의 사상이 굉장히 세고 좀 이런 느낌이 있긴 있었거든요. 저는 제가 그렇게 된 게 제가 난잡하게 살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네. 못 사시죠?
살죠. 아, 그렇게 살아요? 난잡하다는 의미, 그냥 자유롭게 살아요. 네. 그 화면에서 봤을 때 약간 왜곡되는, 뭐라 해야 될까, 그런 느낌 있잖아요. 배운 여성들이 자기만의 그런 거에 취해가지고, 내 말이 다 오라, 들어봐, 약간 이런 느낌도 있어요. 니네 내가 다 가르쳐 줄게. 그래서 느낌. 제가 오정에 나온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제 친구들은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노동계 글을 쓸 때는 제가 거기에 가면, 저한테 맨날 화류계라 그러고 저 화류계 친구들한테 가면 노동계라 그러고 약간 박쥐처럼 그 경계에서 제가 이제 친구들한테 주로 말하는 개념이 있는데 일부 리거들이 있고 이부 리거들이 있어요. 일부 리거라 하면 보통 사회적으로 이제 뭐 그럴듯한 직업을 가지고 무언가가 어떤 치부가 폭로되면 잃을 게 많은 사람들. 그래서 체면을 유지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 제 주변에 많은 남성들은 주로 일부 리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부 리거 사람들은 관심사가 어떻게 하면 돈 버나, 그쵸. 어떻게 하면 연애할까, 어떻게 하면 노후 대비할까. 이 세 가지 관심사가 인생의 거의 전부인 사람들. 그래, 그냥 너무 평범한 생활인들이에요. 이게 이브리거들이에요. 근데 저는 이 친구가 골고루 있어요. 그래서 이브리거와 이브리거와 이브리그에 가서 여기서 주워들은 막 그 생생한 어떤 연애담들 공장 안에서 공장 다니는 친구들이 공장 다니는 남자 여섯 명한테 대시를 받았는데 그중에 누구를 선택하느냐의 그런 기준 막 이런 것들 막 우리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 얘기를 이제 일부리그 가서 말망해. 이렇게 산다. 내려놔라. 그러면 이 일부리거들이 사실 우리 사회 이런 엄숙함, 이런 위선적인 문화를 사실상 통제하죠. 이들이 만든 어떤 규범 같은 것들이 사회의 힘을 가진 건 일부리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일부리거들을 향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 별거 없다. 다 사랑하고 돈 벌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는데 너네가 만든 규범들 때문에 이 사람들이 너무 힘들다.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 저는 어떤 민중의 생명력이랄까? 어떠한 제재가 들어와도 이브리그에 가면 그걸 피해가는 방법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너무 다 어쨌든 재미를 추구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저는 삶은 제가 어쨌든 글을 쓰고 뭐 작가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어서 이브리그처럼 보이지만 저는 삶은 이브리그로 살거든요. 생생한 이야기는 또 거기서 다 들으시고. 작가님은 어떤 남성을 만났을 때 확 쓰러집니까? 저는 못 버팁니까? 힘이 쫙 풀립니까? 이선옥을 쓰러뜨리는 남자는 어떤 스타일입니까? 저는 근데 그동안 제가 생각을 해보면 계속 제가 쓰러뜨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도 참 페미즘으로 입은 여성의 피해인데 남성들이 여성에게 대시하는데 너무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잘못 말했다가 큰일 나죠. 큰일 날까 봐. 그리고 특히 이제 저가 일부리거라고 칭해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구애의 역할은 전통적으로 남성의 역할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구애를 하면 구애 행위와 범죄 행위의 그렇지. 경계가 모호해지다 보니까 대시를 못해.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기미가 좀 보이고 저도 마음에 든다 그러면 최근에 계속 제가 이제 썼던 어떤 기법은 제가 자자고 하면 잘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조곤조곤하게 그런 이야기를 하신다고요? 그럼 뭐라 그래요 남자들이? 놀래지? 거절도 당해보고 안 됩니다 그러면 쏘리 하고 저도 이제 풀하게. 퇴각하고 그럼 싫다는데 어떡해. 너무 대놓고 자자고 하면 근데 신박한데 이거? 자자고 하면 잘 거예요? 또 싸워먹으려고 우연해. 그래서 너무 좋죠 이러면 갑시다 그러고 자러 갑니까? 네 그렇게, 그렇게 한 적도 있고요. 선을 한번 넘어볼까요? 뭐 이렇게 선을 한번 넘어볼까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이게 재밌는 얘기인데 그분이 이제 자기 스스로 이게 떳떳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한테 마음은 있는데 이제 대시를 못하고 막 이렇게 막 얘기를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아 저는 뭐 다 버리고 갈 수도 없는 사람이고 제가 너무 이제 뭐 관심 있고 하지만 그래서 선생님 저는 제 나이 되면요 누가 다 버리고 온달까 봐 너무 무서워요. 그렇지 무서워. 무서워.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시더라고요. 좋네. 통로를 열어주는 거잖아. 낌새가 보이면 왕언니로 모셔야 될 것 같아. 아직도 오정은 멀었다. 우리 진짜
끝발도 안 돼, 우리. 진짜. 이선옥 작가님의 끝발도 안 돼. 제가 연습해보자. 제가 자자고 하면 잘 건가? 우리 한번 선 넘어볼까요? 넘지 마! 오지 마! 저도 많이 거절당하고, 네. 이렇게, 뭐, 시련을 어쨌든, 실패도 하고 그런 그러면은 진짜 우리가 막 흔히 이야기하는 어떤 막, 우리 관계에 대한 규정, 막, 우리가 그래서 연인 사이야, 뭐야, 우리 진지한 관계 맞아, 막, 이런 것조차도 그냥 논하지 않으시겠네요. 저는 그런 게 뭐 큰 의미가 있나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진 어떤 지론 중에서 네. 영원한 사랑 같은 건 없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이게 사랑에 대해서 이 낭만적인 사랑에 대한 이데올로기가 너무 인간들한테 깊게 박혀 있어요. 이거는 미디어의 영향도 큰데 그렇죠. 뭐 사랑하면 다 줘야 되고 막 네. 영원해야 되고 이런 것이 저는 이제 이데올로기화 돼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제 지론은 지금 사랑은 있다. 영원한 사랑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사랑이 사랑이 아닌 건 아니다. 그리고 인간의 생겨먹은 뭐 DNA 자체가 초반에 사랑을 시작할 때 어떤 열정적이고 상대한테 올인했던 그런 끌림의 유전자는 보통 과학적으로도 3개월이면 그쵸? 끝난다고 하잖아요. 네, 호르몬적으로. 그럼 그 뒤에 이어지는 것은 서로 이제 관계의 온도가 다를 때 사람들이 보통 많이 힘들어해요. 나는 이만큼을 사랑하는데 상대는 나를 이만큼 사랑하지? 맞아요. 제가 옛날에 이제 좋아하다가 떠났던 엑스 남성이 저한테 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모든 걸 다 한꺼풀 한꺼풀 다 벗겨내고 보면 결국 남는 건 섹스 같은데 내가 너를 참 좋아하는데 결국 섹스 때문에 너를 만난다고 하는 자체가 뭔가 죄를 짓는 그치. 것 같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섹스 때문에 만나는 건 왜 문제인데? 내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게 싫었으면 저도 안 만났을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근데 섹스 때문에 만난다는 자체가 사랑 때문에 만난다는 것의 하위가 아니야. 그거는 어느 것이 더 우월하지 않아. 그치. 그냥 그 사랑하는 이유 중에 그냥 하나일 뿐인 거지. 오직 섹스가 좋아서 만나는 관계도 있고 그게 서로 동의가 된다면 만나는 거지. 네. 그 이유 때문에 너에게 죄를 짓는 것 이거는 맞지 않고 나는 섹스 때문에 만나는 것도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내가 가장 제가 중점에서 생각하는 건 내가 원하는 게 뭔가예요. 내가 원하는 게 결국 이 관계를 내가 유지하고 싶으면 감내하고 만나는 거고 네. 내가 원하는 게 사랑인데 이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관계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플하네. 가장 이기적인 선택이 결국은 상대하고 어떤 합의점을 만들어내는 거죠. 네. 내가 나를 위한 게, 내가 원하는 거를 생각하는 게. 네. 아, 저 오늘 또 배웠습니다. 네. 사랑 때문이 아니라 섹스 때문에 만나는 게 하위 개념이 아니야. 그냥 너를 사랑하는 뭐 무수히 많은 이유 중에 그냥 단 한 가지 또 이유일 뿐이야, 이거는. 미적 강자와 이 하위 개념. 이 두 가지 내가 안고 갑니다, 오늘. 아, 이 언니 장난 아니네. 난 다른 건 모르겠고 빨리 네덜란드에 가고 싶다. 이것만 오늘 기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가보세요. 진짜 네. 좋아요. 작가님 가져오신 책 한 번씩 소개해 주시고 제가 다시 일부리거로 돌아가자면 네. 제가 이제 오늘 혹시 몰라서 가지고 왔는데 네. 제가 쓴 책인데요. 간단한 개인? 간단한 개인이라는 책이고 이거는 이제 개인들이 어쨌든 단단하게 서야 된다. 네. 서야죠. 네. 단단해야죠. 제가 단단해야지. 제목을 제가 지었는데 네. 남성들이 단단해야죠. 아, 그래서, 아, 괜찮네. 그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다니. 그래서, 네. 단단한 개인들이 있어야 사회도 단단해지고, 단단한 관계도 만들 수 있고, 네. 그렇다라는 생각에서 쓴 에세이집이고요. 네. 이거는 이제 오먼스플레인이라고, 이건 김용민 PD와 황현이, 그 네. 개그맨 황현이 씨랑 제가 네. 한 1년쯤 같이 방송을 진행했던 방송 제목인데요. 그거 이제 풀어서 낸 책인데 네. 뭐 두 권을 썼고요.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우리 이 작가님과 함께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게 직장 내 성희롱, 갑질하는 상사들에게 이런 마음고생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돼? 우리 개인이 어떻게 단단해질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상담하기에는 그치. 직장 생활이 맞아. 너무 없으니까 맞아. 가끔 사연들이 오거든요. 네. 그런 것들 같이 고민하는 시간 가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 해봅니다. 네. 또 나아지실 수 있습니까? 아니, 저야 돈 주면 오죠. 아, 네네네. 돈 드립니다. 저희 오정TV는 사실 2부리그에 가깝거든요. 아주 원초적인 이야기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오늘 1부리그에 계신 이 작가님을 모셔서 그래도 조금 좀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한 것 네. 같아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아유, 드는데 네. 마지막으로 저희 오정TV 시청해주시는 분들에게 끝인사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죠. 아, 네, 여러분. 오정TV에 나올 수 있어서 반가웠고요. 저로서는 연예인들 보는 것 같은 이 두 미적 강자
아, 미적 감자. 우리 해당 안 되는 거 알지? 아. 반갑고 오정 TV 네. 많이 시청해 주셔서 이제 제가 또 다시 출연하게 되면 네. 많이 출연료를 높일 수 있도록 아. 여러분이 오정 TV에서 광고하는 제품들 네. 많이 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선옥 TV도 하잖아요. 아, 네 하는데 네. 제가 좀 게을러 갖고 업로드를 잘 못해서 아. 광고하기가 좀 민망해요. 아. 하지만 채널은 있다, 여러분. 네, 채널은 있습니다. 네. 이선옥 TV라고요. 네, 이선옥.com을 좀 보시면 글이 네. 많이 있고요. 네. 오늘 나눈 얘기하는 사뭇 다른 글들이 있을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네. 또 다음에 모시도록 하고 오늘 네. 방송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